자, 전자타겟. 전자타겟을 가져왔습니다. 이 가격이 15,000원 정도인가? 마트에서 일단 구입을 했는데 20% 할인하길래 구입을 했습니다. 전자타겟 일렉트로닉 타겟이라고 적혀있고 5m 이내에서 쏘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0.2줄일 때고 조금 먼 데서 쏴가지고 맞출 맛도 있겠죠. 어느 정도 데미지를 먹어야지 점수가 표기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젤리 형식으로 돼가지고 맞출 수 있는 타겟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점수도 표기되는 그리고 탄이 이렇게 툭 떨어져서 요 밑에 고이게 되는 그런 식의 물건이네요. 그리고 AA 사이즈 건전지 보자. AA 사이즈 건전지 두 개를 사용하나 별도라고 적혀있습니다. 색상은 그림과 다를 수 있다 적혀있고 다른 조작감 조작 없이 타겟을 맞춰서 게임을 제시합니다. 리모컨 조작 없이 따로 빈들고 있고 좋네요. 젤리로 되어 있어서 빈타도 깨지지 않는다. 옆걸이도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. 봅시다. 전자타겟. 사용 방법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는데 LED로 글자가 나오고 스코어 라운드는 10발씩 쏘면 한 라운드가 끝나고 포함하여 스코어를 합산해준다. 100점 미만인 경우 좋죠. 만점인 경우 슬림모드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따로 안 꺼도 꺼진 모양입니다. 등등 젤타임, 합산 버튼, 오프, 오프 버튼, 합산 버튼, 합산하는 버튼 나오고 제시자 리모컨 없이 뭐 된다 그러는데 해봐야죠. 벽걸이가 가능하고 로우 티어구간, 탑 티어구간 빨간데 안에다 맞추면 점수가 더 높다는 겁니다. 자 일단 까봅시다. 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뭘. 자 이렇게 영롱한 물건이 나왔습니다. 열어볼게요. 젤리군요. 젤리. 젤리 두껍네. 생각보다. 네. 자 이거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옆에서 끼우게 돼 있나?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끼우게 돼 있군요. 보시면 이렇게 있었던 거를 빼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우게 돼 있네요. 이렇게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. 자 보자. 일단 제 책상이 좀 드러나는데 일단 이렇게 됐고요. LCD 화면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뭐 보호필름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보호필름 같은 게 없어요.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뒤져 보겠습니다. 여기 배터리 또 애기들이 만질 수 있으니 드라이버를 쓰게 됩니다. 드라이버 쓰게 되어 있습니다. 뒤는 뻥 뚫렸네요. 자, 켜지나? 온. 오, 액정이 그렇게 밝진 않네요. 조금 어둡습니다. 지금 조명이 조명 잠깐 꺼볼게요. 조명 끄니까 좀 보이는데 그렇게 막 밝진 않아요. 이 정도보다 약간 어둡. 실제 보면 이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이 영상보다 조금 어둡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자 일단 켜졌고 합산 자동으로 해주네요. 아 이렇게 되는구나. 일단 예 끄고 오, 자 스티커를 키고 오케이. 얼마 이하라 그랬죠. 거리가 이거는 지금 이거는 잘 보관했다가 안 쓸 때 다시 붙여놔야 됩니다. 자 이거 잘 보관해야 돼요. 잘 보관하고 자 이거는 여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세워. 자 여기 건
사람 사격거리는 5m 이내다. 0.2줄이니까. 오늘 게스트로는 콜트를 준비했습니다. 이 녀석으로 10발 쏴볼까? 자, 해보겠습니다. 일부러 마지막엔 바깥에다 쐈는데 점수는 꽤나 정확하네요. 자, 여기서 리셋을 안 누르고 다시 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. 리셋하라고 경고를 주네요. 자, 이게 리셋 버튼인 것 같은데 눌렀어요. 거리가 지금 쏘는 거리는 한 1m? 1m 정도에서 쏩니다. 이렇게 돌려볼까요? 이렇게 돌려볼까요? 왠지 잘 안 나오네. 이걸로 그냥 어느 정도 쓸만은 하겠는데, 가스건 같은 거 만약에 쓰려면 거리를 꽤나 먼 데다가 두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, 여기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종을 안 되나? 위에 이렇게 약간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죠? 이게 서 있으니까 앞으로 좀 흐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끝에 약간 이런 단점 같은 게 좀 보이긴 하네요. 일단 모양도 예쁘고 쓸만한 것 같습니다. 마루이 젤 타겟 같은 경우 그때 38,000원인가 40,000원인가 했던데 그거랑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또 15,000원에 점수 계산까지 되고 좋은 세상입니다. 기존에 이런 제품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카데미에서 이거를 OEM으로 아카데미 마크를 받고 이제 다시 파는 건지 개발을 새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었죠. 근데 실제 써보니까 괜찮네요. 아카데미가 이렇게 팔만하네요. 총을 많이 팔기 위해서 아카데미는 이런 거를 좀 싸게 파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보급하지 않나 싶습니다. 역시 타겟이 있으니까 더 재밌게 놓을 수 있네요. 총만 가지고 뭐 맨 그냥 공허하게 하늘에만 막 쏘고 쓸데없이 벽 쏘고 그러는 것보다 타겟에다 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